밤이면 왜 매일 밤 이렇게 구차게 구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오늘은 정말, 정말 오늘은 위협이 아니고 진짜로 돌아가도 돼요. 이 열편도 채우기 전에 기억으로 보내도 돼요. 엄마, 감히 이렇게 깊어간 밤에 손께서 오시리라곤 뜻밖이에요. 밤이면 술떡에 파묻혔다 나온 것 같은 청년이 옆에서 살고 있어요. 무작정 뛰어들어와선 시가 어떻고 인생이 어떠냐며 떠들어대기에 그만 혼내들려던 것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계기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 톰? 응? 우린 전선에서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저기 그 어떤 장벽들도 이것을 모조리 무너뜨렸어요. 목숨을 노렸던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처치해버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었지. 그러나 가로막힌 운명의 장벽, 그것만은 이것으로 뚫을 수는 없군요. 소리, 무슨 소리 하려는 거지? 네, 참, 무슨 소리 이렇게. 소리, 총은 왜 어디서 났어? 오바센도 말아요. 자살의 허가라도 이젠 벌써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김대위라고 모부대 당교고수예요. 술만 먹으면 괜히 의식되길 좋아하는 위인이에요. 권총을 뽑아들고 카우보이 흉내를 내기에 위험에 감춰뒀던 것인데 돌려줄래도 요즘 톡 나타나질 않아요. 쓰담. 아니, 그저 한번 들려보고 가고 싶었을 뿐이야. Goodbye. 엄마, 오시다마자 임무는 끝났으니까. 아니, 무슨? 아직도 군대식이시오. 보고 싶었던 감정에 대한 것. 이리 오세요. 햇빛이 좋군요. 소리에게 반한 청년인가 보군. 대가는 시를 쓴다고 야단이에요. 그것도 꼭 10편만 쓴대요. 하지만 이놈의 세상엔 10편에 심하도 태워질 만한 건덕지가 없다나요? 시 10편만 끝맺는 날이면은 그날로 자기 육체는 수류탄으로 깨끗이 날려버리겠다는 기사예요. 수류탄을? 녹된 세상에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기 싫다는 거죠.
늙은 폐단병처럼 처절하게 생활에 피해를 입은 청년이에요. 아니, 그보다도 더욱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고독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미처 느끼기조차 못했을 지경으로 괴한 청년이었대요. 나 만나기 전에 성 가지 마세요. 밤이면 더 그래요. 이 넓은 땅덩이 위에 나 혼자만이 서 있는 것 같아. 게 줄 게 있어. 뭔데? 지금 주려고 했지만 내일 그릴게. 바라지도 않아. 마음 위에. 그건. 그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을.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들려.